오늘 말씀은 십계명 중에 오계명입니다. 유명한 계명이죠.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주일학교에서 십계명 외우기 시험을 봤어요. 저녁에 그 담당 전도사님이 저한테 핸드폰으로 사진을 하나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초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연령인데 어느 학생 하나가 십계명을 쭉 잘 외우다가 답안지 기록을 하다가 오계명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계명에 이르러서 어떻게 답을 써놨는가 하면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공격하라. 실화입니다. 실화. 그러니까 얘는 공경이라는 어려운 말을 모르니까 이게 공격하라는 말인가 아마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격하라. 정말 요즘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들 많죠. 정서적으로 또는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오늘 주제는 저나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주제입니다. 또 누구든지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나 적어도 이 십계명 속에 효라는 주제가 법제화될 때는 그 당시 그 사회가 그만큼 효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든지 법으로 만드는 것은 안 좋은 겁니다. 안 되니까 법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보통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죠. 다 옛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벌써 결혼 이렇게 미팅할 때 난 결혼해서 부모 모셔야 된다 그러면은 기뻐할 자매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세제 혜택을 주기 시작했죠. 부모를 모시면 이제 서글픈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선진 도시 국가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이 효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이제 강제성을 띄워왔습니다.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이 효의 문제는 공동체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계명에 이거를 법제화하는 시도를 한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왜 이 십계명 속에 효라는 주제를 통해서 기록을 했을 뿐 아니라 도대체 이 효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 걸까? 이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십계명 구조를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전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담은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엘로힘. 그리고 5계명서부터 6계명인 10계명까지는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네, 유일하게 예외로 오늘 5계명에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 5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중요한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암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에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선 신학적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실제 저한테 했어요.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목사님, 알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같은 분도 공경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어떤데? 우리 아버지 막갑합니다. 어느 정도인데? 평생 돈 벌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매일 술을 먹고 들어오는데 술만 먹으면 거의 짐승이 됩니다. 저요? 제 모든 양육의 자양분은 아버지의 펀치였습니다. 구타를 당하고 자란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하루도 안 맞을 날이 없을 정도로 이게 매맞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것도 참겠더래요.
특권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술 먹고 들어와서 눈앞에서 자녀들이 보는 눈앞에서 엄마를 때리는데 그땐 정말 못 견디겠더래요. 그때 자제력을 잃어버리면 정말 사고 치겠더래요. 아, 참 쉽지 않은 대답이죠. 여러분, 그런 아버지 섬겨야 됩니까? 공경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 십계명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그리고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사람은요, 짐승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하면 짐승들이 짜증내요. 짐승은 사람이 하는 짓 안 하는 게 많아요. 근데 정말 인간은 짐승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뭐 많은 퍼센티지는 아니지만. 자, 그 청년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제가 참 답이 궁색하더라고요.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은 인격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역할과 자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때문이에요. 왜?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나에게, 나라는 존재에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 위치는 두 가지 역할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그래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격 때문만 공경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의 위치와 그분의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래서 경외한다라는 이 중요한 단어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데 예외조항이 하나 있어요. 우리 레위기서 19장 자막을 통해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경외하고. 부모에게만 이 경외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이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러니까 부모는 결국 하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 땅에 나에게 생명을 창조케 하신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공경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 한 구절을 더 볼까요? 에베소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오늘 제목이 옳은 일이죠. 자, 여러분, 옳다라는 말의 국어적 반대 개념은 뭡니까? 틀리다죠. 옳다, 틀리다. 근데 여기서 말한 옳다라는 말은 틀리다의 반대 개념으로서의 옳다가 아니에요. 이걸 조금 더 적합하게 다시 번역을 한다면 이래야 맞습니다. 이것이 본성이니라. 이건 본성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타락하기 전 인간의 원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이지러지긴 했지만, 타락한 모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본성의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본성이 가르쳐주는 걸 우리는 보통 양심이라 그러죠. 여러분, 법이 우위 개념입니까? 양심이 우위 개념입니까? 양심이 우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앙 양심 또는 사상의 자유 이런 거는 법으로도 묶을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 거죠. 양심의 법은 일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보다 우위 개념이에요. 그게 본성이에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본성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천륜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하늘 천자를 써서 천륜이라 그래요. 천륜.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하나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하라. 그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베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는 히브리 그 사람들 의식 속에 세 가지 용례로 사용됩니다. 첫째가 이렇게 무슨 물건을 저울에 달 때 물건을 무게를 달다 할 때 카베드라고 써요. 그리고 또 영광을 돌리거나 영화롭게 상대를 할 때 카베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용된 용례는 이도 저도 아닙니다. 세 번째 용례가 있는데 무겁다라는 단어예요. 무겁다. 그런데 그것은 물량적인 개념의 무겁다라는 무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중 있다, 중요하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개념이 좀 바뀌어요. 헬라 말에는, 히브리 말에는 카베드라는 말을 썼는데 헬라 말로 넘어오면서 이것이 카바드라는 말로 바뀌어요. 그런데 이 카바드라는 말은 헬라 시대의 의학 용어로 바뀝니다. 우리 그 사람의 그 장기가 있죠? 안에 장기가 여러, 뭐 대장, 소장, 뭐 위, 뭐 간. 그 중에 이 카바드라는 말이 간이란 뜻입니다. 간.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간이 차지하는 그 기능과 역할은 무한대예요. 인체 조직 자체가 유기적 조직이기 때문에 간이 망가지면, 간이 또 무겁습니다. 무게가 제일 나가요. 근데 간이 망가지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차두리 씨가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의학 용어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 부모님을 비중 있게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데 놀랍게도 말세 때마다 나타나는 선봉에 드러났던 상징성이 항상 부모거역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제일 심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말세의 가장 그 도드라진 그 증거가 뭐냐면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모의 권위 중에 대표적인 권위가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그 회자되는 쓸쓸한 얘기 하나가 있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대요. 첫째가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된대요. 아버지 재력은 위험하대요. 근데 그 재력에 든든한 뿌리가 되는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재력가라는 거죠. 할아버지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머니의 정보력이 있어야 된대요. 요즘 대학생들이 바본 게 자기 실력으로 대학 들어간 줄 알아요. 엄마 실력으로 들어갔는데 속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아버지의 무관심이 있어야 된대요. 참 씁쓸하죠.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학 들어가야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남성 우월론자가 절대 아니에요. 아직도 이 땅에 여성의 인권이 비참합니다. 그 시대마다 그랬고 여권이 더 신장돼야 되고 여성의 인격이 더 존중받아야 됩니다. 소위 그 아주 못돼먹은 남존여비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비참하다. 이제 남존여비라는 말인데 처음 들어보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남존여비인데 저는 남성 우월론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권 신장의 주제와는 상관없이 여권 신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지금 이 땅의 아버지의 자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해방 이후 50년 우리 아버지 세대를 성적표를 한번 매겨봤어요. 누가 기가 막히게 성적표를 냈더라고요. 딱 한 줄로 요약을 했는데 일밖에 한 게 없다. 영어도 몰랐고 컴퓨터도 몰랐고 놀 줄도 몰랐고 애들이 그랬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아버지 세대를 향해서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이제 그 세대가 역사의 무대 뒤로 많이 퇴장을 했죠. 그러면서 찾아오는 게 뭐예요? 역할의 상실이 왔어요. 역할의 상실. 역할의 상실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는 게 경제적 상실이 옵니다. 여러분, 아버지 세대라고 해서 주머니에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더 필요하죠. 그래도 주머니에 열어서 밥 한 끼라도 사줘야 사람 만날 수 있지. 맨님으로 어떻게 만납니까? 근데 역할의 상실이 오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경제적 상실이 찾아와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하나를 볼까?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때가 사사기 말시대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 나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무너진 걸 하나님은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뭐를? 네 아들들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가 앉은 겁니까? 자식이라는 우상이 들어가 앉은 거예요. 오늘날 이 세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자식이 오늘날은 우상이 돼 있어요.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소홀히 여겨야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저는 자식들한테 매맞는 아버지를 봤어요. 그 어떻게 이런 직구석이 가능할까? 근데 엄마가 아빠를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고 자랐겠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쉽게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집안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너무 그게 오래 남아요. 아주 오래적 신방했던 가정인데 오래 남아요. 그럴 수가 있나?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오든 많이 벌어오지 않든 못났든 잘났든 집안의 아버지의 위치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 공경이라는 말이 카베드 그리고 간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카바드의 반대말이 있어요. 칼날이라는 말을 써요. 이 칼날이라는 말은 무겁다의 반대말인데, 무겁다의 반대말은 그럼 뭐겠어요? 가볍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칼날이라는 말을 가볍다로 해석을 하지 않고 저주와 경멸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해요. 이런 뜻이 됩니다. 공경하지 않는 건 저주하고 경멸하는 거다, 그 뜻입니다.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저주하고 경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 도성의 멸망을 자녀들에게 알리죠. 곧 있다가 불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라고 했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농담이라는 말이 먼지처럼 여겼다 그래요. 먼지처럼 가볍게 여겼다 그 뜻이죠. 경멸하고 저주했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는 불심판이었어요. 이건 고대 시대로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의 심각한 피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정말 지난 해방 이후 50년 동안 이 조국을 초근 목핍 가난함에서 건지기 위해서
놀지도 몰랐고 컴퓨터도 몰랐고 영어도 몰랐어요. 일밖에 안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전부 호호백발 할아버지들이 되어서 역할을 다 놓게 되었고 이제 경제력도 상실하고, 그러니까 65세 기준으로 노인 80%가 경제적 빈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라에서 조금씩 주는 거는 그것도 문제가 많아요. 균등 있게 받는 게 아닙니다. 차상위층 계층이라 그래서 또 뭐 부동산 같은 거 갖고 있는 어른들은 그거 묶여 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소득이 없는데 그거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나마 쥐꼬리 많은 국가적인 혜택마저도 못 받는 차상위 계층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 상실되죠. 경제적인 상실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고독감입니다. 찾아오는 이 없고 찾아갈 데도 없고 고독감이에요. 반겨주질 않으니까. 그 고독감은 요즘 노인성 우울증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앓고 있는 공동의 가슴앓이 고독감. LA타임즈에서 어느인가 희한한 광고 하나가 났어요. 누군가 나에게 대화를 해주면 1불씩 드리겠습니다. 어느 노인이 직접 낸 광고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전부 개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보다 더 심하죠. 어느 마을에 원님이 부임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은 오래전부터 매해 제일 효자를 뽑아서 상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원님이 올해도 그 상을 시상하기 위해서 마을의 제일 효자가 누군가 알아봤어요. 근데 매년 상을 타는 효자가 하나 있어요. 결국 마을 사람들이 전부 또 그 사람을 추천을 한 겁니다. 대령토록 해라. 대령했어요. 이 자네는 어떻게 부모님을 모셨는가? 예, 저는 10년 전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홀로 계시면서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데 아침마다 문안을 드리고 때마다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맛난 음식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매일 모시고 나가서 자연을 구경시켜드리고 바람을 쏘여드리고 말벗을 해드립니다. 어깨가 쑤시다 하면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원님도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런 효자가 없어요. 당연히 올해도 저 친구가 이상을 타겠구만 기대를 했는데 그 새로 부임한 원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저놈을 묶어서 곤장 10대를 쳐서 쫓아내라. 야단을 쳐서 곤장 10대를 때리고 쫓아냈어요.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해서 깜짝 놀랐죠. 돈을 낸 건 곤장 10대를 맞고 돌아온 아들을 본 아버지가 돈 놀랐어요. 아니 너 같은 효자를 그 원님은 몰라보고 매를 쳤단 말이냐? 그래 매를 친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물었지 아들한테. 예, 매를 친 이유는 그래 아버지가 홀로 된 지 10년인데 아직도 새 장가를 안 보내드리고 그렇게 외롭게 둔 것이 효자냐?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번에야 진짜 제대로 된 원님이 부임을 했구나. 뭐 만든 얘기겠지만 거기 속뜻이 있죠. 이 노인 세대의 고독감은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자녀 세대는 그 시간쯤 너무 바쁜 시간을 살고 있어요. 쭉 나가서 변명을 하자면 그래요. 저녁 늦게 들어오는데 또 한국 사회 구조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한국 사회 구조는 막 얽힌 게 많아요. 뭐 동창회 무슨 모임 무슨 모임 한 사람 앞에 한 서너 개 모임은 다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이 카톡이 우리나라처럼 활발히 운영되는 나라가 없대요. 근데 이게 참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찍이 나오고 늦게 들어가니까 부모님과 말벗에 드릴 시간이 없죠. 이게 자연히 부모님은 외롭게 되죠. 핑계를 대자면, 근데 그것도 핑계죠. 어쩌면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자막을 통해 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다른 성경과는 달리 이 효를 강조하면서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하질 않고 뭐에? 모든 일에라는 수식어가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왜 골로새에서는 유독 이 단어를 수식했을까? 여기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라는 도시는 혼혈도시입니다. 무역도시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인종들이 들어와서 둥지를 틀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결혼이 전혀 거부감 없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섞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혈연적인 연대감도 약해요. 게다가 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가장 극성을 부렸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사상이 뭐예요? 육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무조건 배격을 합니다. 그리고 영은 깨끗한 것이다라는 이중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육체적인 일에 부모를 모시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빈곤과 고독감과 역할 상실을 아는 그 노인들이 결국 남는 게 뭐겠어요? 건강의 상실이거든요. 그런데 돌보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모든 일에 부모를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사회적 영향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고대 시대부터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에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는 효 속에 구원의 그림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간 탕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유대법으로 죽이게 돼 있어요. 법이. 신명기에 보면 아버지한테 패역한 일을 한 자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 건 마을 공동체가 눈에 띄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는 게 그 부모 거역죄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빨리 돌아가십시오라는 말과 더 지독한 말이 됩니다. 근데 웬 걸 아버지가 허락하죠. 그 아들은 아주 돌아올 생각 없이 이방 땅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완전히 들어먹고 거짓거리 되어서 줄여 죽게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여 돌아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그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던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짓거리 되어버린 아들을 한눈에 알아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 동작이 뭡니까? 뜁니다. 달려가 그랬어요. 뜁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을 목을 안아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부성애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속에는 혹이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이 아들이 먼저 눈에 띄어서 돌 맞아 죽을까 봐 안 돼 하면서 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 속에는 불쌍히 여김과 용서가 다 포함된 아버지의 행동입니다. 부모님은 그래요. 5월이 되면 부동의 1위 신청곡이 있답니다.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노래래요. 어떤 노래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가사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원통에 불러보고 땅을 치며 통곡해요. 다시 못 올 어머니요, 불초한 이 자식은 생전에 지은 죄를 엎드려 빕니다.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믿을 이 자식이 금의 환향 바라시고 고생하신 어머니요,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요. 이 노래가 5월이 되면 부동의 신청곡 1위랍니다. 뭐 이외에도 어머니에 얽힌 노래는 많죠. G.O.D의 노래도 있고 야야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근데 늘 이런 걸 깨달을 땐 그 어머님 그 아버지는 벌써 이 세상뿐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서서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속에 돌아가신 어머님 얼굴이 있고 아버지 얼굴이 있죠. 나도 벌써 나이가 되어 그렇게 늙어 있다는 뜻이겠어요. 어떻습니까? 효라는 문제는 누구나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고 또 한편에 설교 듣고 또 예배 한번 드렸다로 끝나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부모와 불모한 채 오랫동안 말을 끊고 관계를 끊고 대화를 끊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되짚어보면 무슨 엄청난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는 엄마 아빠 한마디 그냥 다 녹아요. 사실은 그거 한마디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서 선뜻 다가가기엔 너무 먼 시간을 지나온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모님에게 그런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전화기를 드세요. 미루지 말고 이번 주에 찾아뵈세요.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큰 누나하고 자주 다퉈요. 성격이 둘이 안 맞아요. 맨날 서로 삐져 있어요. 그런데 또 덜렁덜렁 그 다음에 또 와요.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앉아서 또 뭐 남 흉도 보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흘끼들끼 쳐다보면서 그래 저게 부모 자식 간이지. 그렇거든요. 여러분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부모님이 내 곁에 영원히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효도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시간은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부모님도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579장